자, 이제 저기가 큰 도로에서 하세로 쪽으로 이제 보이는 곳인데, 네. 저 중간에 저렇게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. 예. 15분, 20분. 아. 떼약볕이 엄청 힘들더라고요. 이 그냥 그래요. 사막의 떼약볕에 모래가, 그냥 딱딱한 모래가 아니라 푹푹 빠지는 모래라. 예. 광야 느낌이 아니라 완전 사막이네. 그, 저기 완전 모래죠. 네. 그런데 한 20분 가서 딱 보면, 저렇게 나무가 자라고, 이제 멀리서 보면, 저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이 저렇게 나무가 된그 오아시스 그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 하세롯에 이르러, 예. 자, 하세롯에 왔어요. 여기서 또큰 사건이 이렇게 터지죠.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,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. 이미 이제 십불 아내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, 모세가 아내를 다시 얻은 거예요. 예, 그 얻었는데 하필 누구 여자냐면 여기 무슨 여자? 구스 여자. 그 이집트 오늘날 말하면은 아프리카. 예, 그쪽 지역의 이방 여자를 얻으니까 이 누나의 입장에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니거든.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하게 돼요. 왜 모세는 이방 여자를 취했을까요? 참 어려운 문제죠.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어? 아니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?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과 함께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.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비난하는 마음, 저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야. 네. 그래서 다 와라. 네. 와라 하고서 이제 5절 보면 뭐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만 문에 서게 하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아론과 함께 했으니까 네. 아론 미리암을 이렇게 부르시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네. 네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, 우리가 저 우리 선영 씨 질문한 것처럼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미리암에게 손을 들어줄 만한데 이 뒤에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. 8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? 모세에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우리가 봐도 모세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. 예.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. 잘못한 것 같은데 모세의 손을 들어줬거든요.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렇잖아요.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냐? 그렇죠.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.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? 그 비방의 결과로 대가로 나병에 걸려요. 아 미리암이요? 미리암이 나병. 어머나 조심해야 되겠다. 근데 이 나병이 오늘날 같지 않고 이 당시는 불치의 병이었잖아요. 아. 네. 그 엄청난 병이 걸린 거예요. 자 병이 걸리다 보니까 막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. 뒤에 보면. 네네네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래도 누님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.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. 자기를 비방했던 그 누이를. 그 누이니까.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하나 잘못했지만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뒤에 몇 절입니까? 14절에 이랫동안 가두고 나병에 걸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요? 한 사람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?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북진해야 되잖아. 네.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세롯에서 일주일을 있어. 머물게 돼요. 네.